네, 오늘 만나볼 분은 희생자 고 김희진 씨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거의 매일 아드님 만나러 가신다면서요? 네. 아드님을 댁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모신 거예요? 네, 신도시인 저희 집에서 예. 실내추모공원, 일진이 실내추모공원이 30분 거리에 있는데 예.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의진이 방에서 의진이 사진 끌어안고 기도하고 출근하는데요. 저희가 크리스찬이니까 의진이가 하나님 품에 있다고 믿지요. 예예. 예. 그러면서도 의진이 분신이 추모공원에 있잖아요. 네네. 하루도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예예. 예. 그러면서도 의진이 보낼 수 없어서 제 가슴에서 항상 살아 호흡하는 의진이를 서로 대화하고 있지요. 이렇게 세 명의 의진이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 그 아드님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진이 사랑하고 엄마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요. 네. 어떻게 어머님 주변 곳곳에 아직도 아드님의 흔적은 많이 남아있죠? 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죠. 의진이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네. 의진이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진이는 참사 당시 29세 회사 연구원이었는데 네. 예, 해피트리 저희 가족의 이남중 장남이었거든요. 예, 의진이는 저희 부부의 삶의 존재 이유고 생명 같은 존재이지요. 예. 저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항상 저희 가정 사랑과 진실이 모토였는데 그러한 의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절망하고 가슴이 찢겨 나가고 삶을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가족들한테는 어떤 존재였어요? 의진이라는 이름이 성경 계시로 받은 이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르의 참진. 의진이는 장남이면서 양가의 장손이었어요. 예예. 예, 예. 저희 부부 첫 열매, 첫 정이고 첫 감사지요. 책임감이 강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애정이 참 깊어요. 네. 그러면서도 가족을 소중히 여겼죠. 아. 저희가 2020년부터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가족 산행을 했는데 의진이가 산행 대장이에요. 그래서 뭐 북한산 비봉, 뭐 팔당 라이딩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고 동해바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의진이가. 아. 2022년에도 동해바다를 여러 차례 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추억이면서 슬픔이고 예, 고통이지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참 멋쩍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의진 씨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네. 저희가 통화하거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이 흔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래요. 허그도 잘하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숙하게 그렇게 자랐어요. 참사 당일 네. 아드님 소식은 언제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참사 당일이 10월 29일인데 그렇죠. 대전에 의진이 친할머니 생신이어서 저희 부부만 대전을 가게 됐고 그 다음날 올라올 계획이었어요. 예, 예. 아침에 의진이가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봤는데 의진이는 오후 2시에 대학 친구 결혼식이 잠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면 뒤풀이 하겠지 하고 제가 대전에 가서 또 전화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주일날 아침에 대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뉴스를 접했죠. 그때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참 처참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보물 카톡방에 아들들 잘 있지? 했는데 의진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조급하지가 않았었는데 예. 시간이 갈수록 이제 1시 다가오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 저희가 대전에서 서울 집으로 빨리 와야 되잖아요. 네네. 동생이 실종자센터에 전화 여러 차례 끝에 의진이가 희생자 명단에 있다고 그 전화를 받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3시간을 서울 올라오면서. 아... 그리고 교람의 병원으로 갔는데 친구 결혼식에 갔던 의진이가 그 영안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지요. 저는 빨리 의진이를 제 품에 안고 생기라도 불어넣어서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고 싶은데 네. 저희 보고 영안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게. 아, 제가 그 차가운 영안실에 아들을 그대로 두고 나오면서 밤 12시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게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머님. 네. 예, 엊그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네. 12.9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과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주장은 네. 어떤 심경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저희는 그 말에 일말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기와 입만 더럽혀지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에 관련해서 네.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질감을? 어떤 점에서요? 네. 애초에 동상 철거라는 제안 자체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예. 저희 이태원 참사도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진행이 됐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슬픔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이동순 교수님이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시를 쓰셔서 그게 만인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저도 저희 별들과 저희 별가족의 마음을 적어서 시를 한번 적어봤는데 혹시 제가 그 시를 낭독해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그토록 오매물망 행복한 시간 될 거라 기대하고 친구들과 함께 찾은 이태원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1분 1초를 아껴서 열정을 다해 살아온 내가 하루쯤 여유롭게 힐링하고자 했던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누가 나를 왜 그 좁은 골목길에 가둬두었는가. 상상 못할 숨막히는 고통과 물밀듯 밀려오는 절망의 공포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불렀으나 고독한 내 손 잡아주리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은 어디인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로 빛나던 내 청춘의 역사는 왜 강제 종료되었으며 내가 꿈꾸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와 비전은 어디로 갔는가. 내가 감히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나를 사랑하는 행복한 나의 집으로 보내주게. 나 거기로 되돌아가려네. 허울 뿐인 공정과 상식과 소통은 어디에 패대니 치고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세월을 좀 먹는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159명의 별들의 절규가 양심 없는 그대들의 링 들리지 아니하는가. 아직도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외치는 힘이 있고 결국엔 그들이 반드시 승리함을 믿는 국민의 심판이 그대들은 정녕 두렵지 아니한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드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사랑하는 예진아. 빛나고 부드러운 내 아들 김은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와 우리 별가족들은 그날의 희생의 진실을 규명하고 너희를 고통 속에서 희생시킨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너의 이름처럼 정의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믿기에 너희들의 명예를 회복한 후에 너에게로 갈게. 아가 사랑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아드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생자 고 김희진 씨의 어머니와 함께했습니다.